아, 6월 6일 현충일이었죠. 현충일 조기를 달아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립니다. 예, 현충일 뭐 남들에게는 평범한 또 휴일이겠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좀 의미 깊은 날일 수 있죠. 예, 현충일을 한 번씩 예,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뜻을 기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깁시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이죠, 그 정유정, 예, 사이코패스 점수 정상 범주를 넘어섰다. 이 친구 말이죠, 조금, 네. 이 사람이 참, 어떻게 보면 좀 진짜 특이해요. 그 기존에 있었던 그런 흉악범들에 비해서 뭔가, 이, 다른 시각으로 보게끔 만드는 뭔가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수많은 흉악범들의 몽타주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저 관상 봐라, 관상. 야, 씨발, 저 관상 봐라 하면서 이래서 관상은 과학이야 하면서 그러는데 관상 중특 제가 말씀드렸죠. 굳이 녹음기 돌리지 않겠습니다. 관상 같은 거 없습니다. 네. 유형철이 38이 떴고요. 이건 사이코패스 지수인 것 같아요. 사이코패스 점수가 38. 굉장히 높은 점수고, 조두순도 29점이 나왔어요. 근데 사이코패스 검사. 정유정을 사이코패스 검사를 했는데, 진단 검사를 했는데, 예. 정상인 범주에 들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종합적인 판단을 내린 뒤, 예. 총점은 0점에서 관상 없다는 게 40점이라고 내 일체 합니다. 관상 안 좋은. 예, 그동안 이제 그좀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었던 수많은 흉악범들의 사이코패스 점수들이고요. 예,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25점 정도로 나왔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사람들이 좀 너무 좀 이렇게 저는 이 발걸음이 뭐 되게 신나 보인다라는 생각은 못 했는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정유정의 발걸음을 보고 확대 해석을 합니다. 이런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 봐라, 저 봐. 사람 죽이고 되게 신나는 발걸음. 그러니까 저 사람의 발걸음 자체가 저럴 수도 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타인을 경계해야 된다. 뭐꼭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좀 소름 돋는 부분이 있죠. 예, 정유정이 생긴 것도 그렇지만은 우리 주위 한두 명쯤은 보일 법한 정말 평범한 여대생 그런 느낌이라서 예,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뭐 프레임을 씌운다라고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이 걸음걸이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사람의 걸음걸이가 소름 돋는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28점이 떴다고 합니다. 28점. 예,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예. 사람마다 또 다른 거지. 원래 걸음걸이가 저렇게 방방 걷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 저 CCTV가 그게 범행 후 락스 사가면서 살인 후 와, 좆됐다, 쫄린다 이런 마음이 안 보이는 걸음걸이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듯. 근데 확실히 좀 뭔가 이런 흉악범들의 특징이 결국은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여성을 특정으로 범죄를 저질러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그런 좀 아무래도 신체적인 능력 자체가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좀더 이제 그 범죄의 희생양으로 이제 좀 타겟이 될 확률이 좀 높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남녀 갈라치기를 하고 남자는 사람을 죽이고 뭐 여자는 사람 안 죽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초 애들은 좀 그런 식으로 굉장히 좀 그릇된 생각으로 예, 커뮤니티에서 막 글들 쓰던데 개무시하면 되는 거고. 아무튼 뭐 정유정은 참좀 특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예, 얼굴 보고 좀 놀랬어요. 정유정이었고요. 그리고 YG, 네, YG에서 이제 GD가 전속 계약이 만료가 됐다. 음악 활동 시 추가 계약 협의를 할 것이다. 뭐 이런 그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빅뱅 멤버이자 솔로로도 활동 중인 G-Dragon, 이 G-Dragon, 예, G-Dragon이 앞으로 이제 그 향후 귀추가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앨범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뭐 솔직히 해외에선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내수용으로는 참 정말 그 프로듀싱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예, 그러니까 한 시대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서태지를 잇는 예, 정말 그 G-Dragon이 한 시대를 풍미한 하나의 아이콘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물론 저는 뭐 빅뱅 멤버 중에서 최애는 저는 저 탑이었지만 그래도 제일 인기가 또 많았던 멤버이기도 하고 예, 워낙에 또 패션 쪽으로도 예, 훌륭한 그런 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앨범 좀 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 그 문빈. 예. 문빈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나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고 나서 나중에 쇼츠로 좀 이렇게 그 띵띵땅땅 춤추고 이랬던 모습이 있는데 되게 매력 있더라고요. 남자 아이돌에 대해서 사실 뭐 크게 관심이 없었었는데 피지컬도 좋고 뭔가 띵띵땅땅 추는 거 그 쇼츠로 보셨나요? 예. 되게 매력 있었는데 아니 굳이 안 보겠습니다. 예. 뭐 남한산성 사찰에 추모 공간을 마련했다라고 합니다. 예. 자 그래도 딸베헌터 시리즈물 5부 공개. 이게 좀 그 딸베헌터가 아예 타겟을 잡고 한 명을 좀 길게 쫓아다녔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거든요. 무판이고 그러니까 무범, 무판, 뭐 당연히 무판이기 때문에 보험도 없겠죠. 무판, 무범, 그리고 예 무면허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3종 세트로다가 아주 그 법을 이렇게 조수로 알고 이렇게 행동했었던 사람인데. 딸베헌터가 이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이제 신고를 하고 경찰분들도 목격을 한 상태에서 잡으러 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머니 손 놓고 이렇게 위에서 다 보고 있었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었는데 위에서 다 보고 왔습니다. 왔다니까요. 하니까 이제 쓱 봐요. 뒤돌아가지고 딸베헌터를 쓱 쳐다보다가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던 짐들을 여기다 이제 내려놓고 연석에다 올려놓고 그러고 바로 뛰어오는 장면. 예. 정말 그 카페벤의 브금이 어울릴 정도로 뛰어오는 장면에서 끝났었는데 영상을 보니까 진짜 그 잡으려고 뛰어오다가 경찰분들한테 잡혀가지고 예 이렇게 이 장면이거든요. 너 내가 신고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전마구나. 그러니까 내려놓고 뛰다가 이렇게 걸린 장면이 이제 4화였었나? 그래도 전 첫 타부터 보진 않았었는데, 예. 5부가 떴습니다. 예. 근데 존나 좀 빠꾸가 없던 사람인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뭐 부산인가요? 사투리를 걸쭉하게 쓰시던데. 경상도 사투리를 말이죠. 예. 보시죠. 막 뛰어갑니다. 채팅창에 시수 기림님 경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경이 남자 몸을 만져도 되나? 예, 이 사람이 범죄자면 여자 경찰이고 남자 경찰이고 할 것 없이 경찰로서 예,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그 경찰로서 해야 될 행동인데 무슨 남녀 갈라치기를 하시려고 그런 병신 같은 채팅을 치시는지. 예. 뛰어오다가 잡혀요. 경찰분 큰일 나, 남경분 큰일 나실 뻔했어. 여기 그 소화정이라 하나? 요거 이렇게 앞에 튀어나와 여기 머리 부딪힐 뻔 하셨어요. 예. 네. 어우. 소화전에 이제 박을 뻔했어.
이런 게 무서운 것 같아. 진짜 죽인다. 이런 협박하니까. 경찰한테 도망간 게 아니라 시발놈아 저기 사진 찍고 있는데 병신아 내 얼굴을 욕하지 마세요. 왜 찍냐 물어봐. 지금 물어봐. 물어보라고 지금. 저 시발놈이 카메라 찍고 있는 새끼 안 보이나? 경찰한테 욕하네. 어이 경찰아. 어이 경찰아 뭐야. 둘이 약간 나는 이제 4편 5편만 봤었고 4편 마지막 부분 그리고 5편까지만 봤었는데 뭐 1, 2, 3편에 그런 내용들이 있나봐. 이 사람이 또 딸비안터님한테 뭐 이렇게 일기토를 신청했나봐. 그래서 뭐 영상 내용이 이제 미친놈이랑 싸우면 결국은 더 미친놈이 이기게 돼 있다. 누가 더 미친놈인지 보자 해가지고, 예, 계속 미행을 했나봐. 니도 미친놈처럼, 나도 미친놈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같이 미친놈처럼 해보자고, 알겠지? 아 이게 지금 저 그러니까 이게 존심 내세우고 그러다가 이렇게 된 거거든. 사실 딸비언터님 만나면은 사실 뭐 빌어야지. 아 죄송한데 저 한 번만 봐주십시오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야. 어이 개새끼야 뭐 한번 해볼까? 해봐라. 네가 딸비언터가 뭐한테 상관없다 개새끼야. 네가 뭔데 사적 제재하노 쓰바라마. 이 지랄하다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경찰분께서 위험하실 것 같으니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랬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제 이 사람을 또 이렇게 또 지켜봤어요 멀리서. 예. 근데 바이크를 또 숨겨놓고 있다가 다른 데서 또 타고 가더래. 딴 데 오토바이 숨겨놓은 거 타고 가더라. 슈퍼커브 같아요. 슈퍼커브에다가 무판이네요. 무판 슈퍼커브.
아무튼 이렇게 뭐 참교육하는 영상이 떴는데, 예. 그리고 애플, 예, 애플에서 7년 동안 준비했던 MR 헤드셋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약간 좀 VR 같은 그런 건데,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정말 팀 쿡이 사실은 이제 그 누구죠? 원래? 누구죠? 랄프 씨? 예. 애플 대표 원래 CEO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 예, 잡스가 이렇게 그 죽고 나서 이제 팀 쿡이 이렇게 맡았는데 사실 그 이후로 혁명이랄 것이 없다 뭐 이러면서 좀 평가절하 당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많이 까이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애플의 7년간의 어떤 수건 사업, 예, MR 헤드셋이라는 게 공개가 될 텐데 이게 뭐야 하시는데, 이거 나중에 굉장한 혁명을 가지고 올 겁니다. 예, 저 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만든 최초의 착용형 공간 컴퓨터 혼합현실 MR이라 그래요. 비전 프로를 선보이며 한 말이다. 애플 기술의 집약체인 이 헤드셋만 있다면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예, 일하고 즐기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저걸 쓰고 있어요. 책상에 우리 보통 이제 데스크탑이 있고 모니터가 있고 이제 전선을 갖다 이렇게 뭐 저 다 연결해가지고 뭐 코드 꼽고 선 정리하고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 데스크가 항상 그래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예 그냥 깨부수는 그런 새로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저걸 착용하면 앞에 컴퓨터가 나오는 거야. 예, 모니터랑 모니터 위치도 바꿀 수 있고 모니터 크기도 더 크게 키울 수 있고 그게 이제 VR로 가능한 거고, 그런 비슷한 류의 어떤 것들을 이제 많이 접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VR로. 네. 그래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이걸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증강현실의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쓰고 있는 상태고요. 예. 이제 애플에서 나온 이제 각각 어플을 갖다가 예.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뭘 선택을 하느냐? 처음에 저걸 쓰면요, 이제 여러분들도 핸드폰을 처음에 샀을 때 터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터치 이제 그 정확한 터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핸드폰도 처음에 사면은 뭐 이렇게 여기 누르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동공, 예, 눈으로 센서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센서가 굉장히 정확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가 그 모니터 상에 아이콘을 쳐다봐요. 그 아이콘으로 선택되게끔 이렇게 옮겨지는 거죠. 예. 눈으로 한다. 눈이 결국은 마우스 커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이죠? 비전 프로를 낀 사용자들은 별도의 컨트롤러 없이 눈으로 바라보면서 원하는 앱을 가리킬 수 있고 손가락 두 개를 맞닿게 하면 클릭이 된다. 예. 목소리를 높여서 말을 하면 자동으로 텍스트가 입력돼서 원하는 것을 검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목소리 그리고 제스처 이런 것들로 쓸 수 있는 증강현실 같은 거죠. 예, 정말 특이점이 오고 있습니다. 가격은 키키 저거 지하철에서 보면 앞사람한테 죽탱이 꽂히는 거 아니야. 3499달러로 시작한다고 애플이 밝혔습니다. 예. 외장 배터리만으로 최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2시간이다. 배터리를 쓰지 않을 때는 전원선을 연결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요거를 그리고 조금 보충하자면, 예. 1700만 IT 유튜버가 굉장히 그 프라이빗하게 요거를 이제 그 테스트를 했거든요. 예,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이썸님 같은 분이에요. 예, 실제로 착용해 봤다고 이제 후기를 올립니다. 실제로 착용해 봤지만 애플이 전시장에서만 촬영을 허용하고 시연장에서 촬영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진이나 동영상이 없다. 컨트롤러가 전혀 없다는 점이 지금까지의 기기들과 좀 다르다. 시선 및
추적만으로 작동을 한다. 이를 위해 엄청난 양의 센서가 있다. 가장 놀라운 부분이다. 이 기기에서 내가 느낀 것 중 정말로 제일 뛰어난 것은 시선 추적이다. 예, 아이 트래커. 결국은 이 시선 추적. 예, 우리가 동공을 인식을 하고 요걸로 이제 마우스 커서처럼 쓸 수 있게 하는 이 기능 자체가 굉장히 최첨단화되어 있는 애플의 수건 사업이다. 7년간에. 이게 개발자들만 1,000몇백 명이 매달렸던 그 사업이고요. 테크 제품에서도 마법과도 같다고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예, 이제 뭐 1,700만 IT 유튜버니까 얼마나 이런 표현을 자제하겠습니까? 근데 정말 마법 같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업계의 다른 시선 추적과도 다른 레벨에 있다. 어나더 레벨이라는 거죠. 아무리 작은 요소라도 내가 바라보는 것에 아주 정확한 초점을 맞추고 하이라이팅 해준다. 처음에 착용을 하면 여러 사이를 바라보며 시선 추적을 보정하는 과정이 있다. 예, 저는 이거 살 것 같아요. 애플 기기 자체를 원래 좋아하지 않고 약간 폐쇄적인 정책이라서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저는 좀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재밌을 것 같아요. 컴퓨터를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 거지. 이거 자체만으로 이제 컴퓨터로 웬만한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이제 마우스랑 키보드 같은 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뭐 C타입으로 여기다 딱 꽂아가지고 키보드랑 마우스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죠. 텍스트 작업도 하고 오피스적인 그런 작업들을 전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모니터랑 이 데스크탑을 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예. 게이밍용은 아닌 것 같아요. 게이밍용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게이밍용은 뭐 VR이 워낙에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용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런 거 특가금으로 샀는데 멀미해서 중고나라 행. 자, 그리고 냉소적인 사람이 많다. 원래 사회를 좀먹고 아무런 발전이 없는 인간들의 특징이에요. 뭐 하나 나온다 그러면은 다 깎아내려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아무런 비전도 제시할 수 없으면서 그저 방구석에서 깎아내리는 데만 예. 초점을 두는 사람들. 그래서 이지영 강사님 그랬잖아요. 부정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무런 발전 가능성이 없다. 예.